안녕하세요. 범인다 픽처스의 셀폰입니다. 아,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서울 좀 갔다 오느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이제 늦게 올린 것 같은데 뭐 업로드 시간이 제가 뭐 딱히 규칙적이진 않아서 네, 뭐 많이들 봐주시고 좀 드디어 이제 좀 구독자가 슬슬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주로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이랑 모델링? 모델링도 잘안 했네요. 애니메이션 쪽을 좀 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재질, 텍스처 쪽을 좀 하나 해볼까 해요. 그래서 간단하고 좀 많이 써먹는 거니까 텍스처, 재질 입히는 건 중요하죠. 3D에서 한번 하고 오늘은 금색을 좀 많이 쓰시는데 오늘은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되게 이게 이것도 똑같이 제가 많이 보는 이제 페투 튜토리얼에서 하는 강의이고 제목은 이제 울트라 리얼리스틱 골드 메테리얼 튜토리얼인데 진짜 금을 만드는 거죠. 진짜 금. 자, 금 재질을 만들어 보고. 저, 한번 볼게요, 오늘. 어렵진, 모델링 없으니까 쉽고, 재질 쪽에 좀 집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은, 뭐, 이거, 모델링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상관없고.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어쨌든. 토러스 하고. 아, 우선 바닥을 우선 깔고, 플레인으로 깔고. 자, 넓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넓게. 이렇게 만들고,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디스플레이, 그라운드 쉐이딩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게 봐야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도넛 하나가 있는데, 이거 세그먼트를,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많을수록, 이게 좋은 이유가 이제 재질 입히는데 좀더 부드럽게 좀잘 입혀진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게 이제 세그먼트가 이런 줄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높이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파이프 세그먼트는 50으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었고 살짝 올릴게요. 살짝 올리고 이거를 복사를 하고 이렇게 뭐 만들 거예요. 이렇게 안 겹치게 겹치면 좀 이상해지니까 하고 하나 더 만들어서 회전 아이고 네, 괜찮네요. 조금만 들어볼까? 아이고, 모델링이 이렇게 잘안 되네. 좀 줄여볼까, 크기를. 이것만 조금 변형시킬게요. 뭐 상관없으니까. 35. 안 겹치나? 아, 겹치네. 허허, 이거에서 이렇게 시간 잡아먹네. 네, 됐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 댓글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저기 키보드가 보일 거예요. 키보드 보이는데 이게 단축키 좀 설명해달라 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또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 쓰면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선 이렇게 해보고 도저히 좀 불편하시다면 다 써드려야죠,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바닥에 그냥 뭐 제가 만들게요. 이거 만든 것처럼 어딨지? 이거 만든 거 이렇게 구슬 같은 거 하나 만들게요. 스피어를 만들고 살짝 올리시고 길이는 30. 그다음에 스피어 찍은 상태에서 모그라프 알트 커클로너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그리더 모드를 그리더를 바꿔주시고 카운트는 뭐한 5개 Y는 0개 Z는 뭐한 5개로 하고 길이는 뭐한1000 정도 여긴 0 여긴 한1200 정도 그래서 바닥에 놓을게요 바닥에 놓는 거는 카메라 방향을 바꿔서 F2는 위에서 본 방향 F3는 이제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보면서 이게 바닥인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 바닥면인데 놓으시고 이제 여기 이게 너무 조금 너무 정갈하니까 랜덤을 하나 넣을게요 랜덤 이펙터를 클로너를 찍어주시고 모그라프 들어가셔서 이펙터 랜덤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이펙터 옆에 파라미터에서 y는 0으로 해놓고 이건 뭐 상관없죠 뭐한600 이렇게 뭐 놓고 뭐한1000 놓고 너무 안 보이네요 한500 정도 놓고 이제 좀 몰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펙터 들어가셔서 시드를 뭐 이렇게 좀 바꿔주고 이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하나 찍으시고 카메라요? 카메라. 그다음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카메라 이제 잡는 거죠 위치를. 카메라. 이렇게 해볼까요? 좀 구슬 좀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찍으시고 오른쪽 클릭 시네마 4D 태그 프로텍션 태그를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안 움직여요. 카메라 이렇게 클릭하고 있는데 안 움직이죠. 화면이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튜토리얼 제일 핵심 이제 금색을 만들 건데 우선 만들어야죠. 재질 더블 여기 재질 만드는 데거든요. 따로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은 재질이 밑에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 하시거나 뭐 크리에이트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뉴 머티리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눌러 주셔도 되고 메테리얼 클릭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여기서 이거를 오른 이거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여기 보시면 토러스가 있는데 이게 도넛을 도넛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도넛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컬러를 넣을 거예요. 컬러를 누르고 여기서 RGB 이거 HSB랑 RGB인데 여기서 RGB 눌러줄 거예요. 이 수치들은 튜토리얼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따라할게요. RGB R을 170, G를 95, 그다음에 B를 35. 그럼 약간 똥 색깔 나오죠? 똥 색깔이 나오고, 그다음에 Reflection, Reflectance를 해서 들어가시면 Add가 있어요. Add 눌러주시고, Reflection Legacy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반짝반짝한 도넛이 생기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죠. 왜 레이어에서 레이어 1을 찍어주세요. 레이어 1. 그 다음에 여기서 어텐뉴에이션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발음? 어텐뉴에이션. 여기서 메탈로 바꿔줄 거예요. 메탈. 아마 이게 그 재질의 이런 그 뭐라 해야 하나? 반사 정도 이런 거좀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메탈로 바꿔주시고 레이어 컬러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클릭하는 게 있어요. 조그만 거. 여기서 텍스처 서피스가 있을 거예요. 서피스 메탈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되는데, 이거 우리 금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파란색도 이쁘죠. 파란 금속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보시면 여기에 메탈이라고 이제 재질이 뜨는데,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이거 색깔을 바꿀 거예요. 금색 검은색 클릭을 하시고 이제 RGB를 건드릴 건데, 첫 번째 이쪽 검은 부분은 200, 130, G는 3, 130, B가 5.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파란 이쪽 끝에, 오른쪽 끝에는 230, R이 230, G가 135, B가 100. 그러면 거의 동색이 나오는데, 금색 비슷하게 나오죠? 구리에 좀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거 맞나? 금색? 내가, 근데 아까 제가 할땐좀더 밝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서, 텍스처. 네, 오케이. 네, 여기 보시면 클릭, 여기 버튼, 유튜브 버튼 같은 거 클릭하시고, 카피 쉐이더라고 있어요. 카피를 딱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범프라고 있어요. 범프. 이런 표면에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이런 거 나타내는 건데, 범프를 클릭해줍니다. 네, 범프에 텍스처 들어가시면 여기 유튜브 버튼 클릭하시고, 페이스트 쉐이더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게 금색이고, 범프 스트렝스. 아, 이걸 조금 약하게 스트렝스에서 10%를 입력해 줄 거예요. 이게 맞나? 그렇게 200, 135. 해보죠, 뭐. 해보고. 이거면 금색 그 재질이 다 만들어졌고, 이거를 토러스 이렇게 하나씩 입혀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색을 대고, 이거 쿨러너에 하나도 이렇게 해서 입힐 거예요. 렌더 한번 해보면 지금 빛이 없어서 좀 허접해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빛을 낼 거예요. 빛을 넣어서 할 거고, 다음에는 바닥 재질을 만들 건데, 또 똑같이 재질 쪽에 더블 클릭. 그러면 메테리얼 하나 생기고, 이거는 컬러만 바꿔줘요. 컬러 HSV 다시 눌러주시고, 이거를 확 당기면, V쪽을 확 당기면, 네, 검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이 Add Reflection Legacy를 눌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컬러, Brightness가 아니라 Roughness 아닌가? 오프니스를 10. 예, 다시, 제가 잘못 봤네요. 보시면 브라이트니스가 있는데, 이거를 30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검어게 되죠? 이게 다 재질 만들어졌고, 이거를 플레인에 넣을 거예요. 그럼 바닥이 이렇게 생기고, 렌더 한번 해볼게요. 검에서 빛이 없어요, 빛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빛을 만드는 건데, 이제 라이트를 써는 방법도 있지만
좀 확실한, 좀 자연스러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바닥 재질, 카메라 옆에 바닥 보면 스카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 하늘이란 뜻인데, 우선 이걸 딱 입혀놓고, 이거 하면 그거예요. 이거 스카이 자체 놓으시면, 직접, 뭐야, 우리 일상에서는 태양이죠. 태양빛을 쓰는 거고, 이게 제일 자연스럽고 좀 이뻐 보이는 것도 많아요. 스카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줄 수도 있고, 근데 또 저희는 그게 할게 아니라서, 이제 스카이에다가 이제 이것도 재질을 입힐 수 있거든요. 재질을 입힐 건데, 메테리얼을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졌죠. 메테리얼. 그래서 컬러랑 리프렉턴트를 끌 거예요. 다 끄고, 루미넌스 하나 켤 거예요. 루미넌스. 그 다음에 텍스처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HDRI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거.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그 스튜디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이 360도로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빛에 따라도 이렇게 양도 딱 정해주고, 이걸 많이 써요. 이거 많이 쓰고. 배경 이렇게 만드실 때 이거 좋아서. 대충 저, 아무거나 이렇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입어볼까? 여기서 노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주로 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를 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재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이거를 스카이에 입힐 거예요. 스카이 입히면 이렇게 밝아지죠. 한번 볼게요. 렌더 좀 이렇게 마나틱하게 보이지? 자, 별로니까, 이렇게 한번, 이거 회전하시면 이게 위치 같은 게, 빛 위치 같은 게 바뀌니까, 이렇게 계속 조절해 보셔서, 내가 이쁜 모양을 만드는 거죠. 노즈가 많이 끼는데. 이게, 스카이를,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위치가 별로 그런가? 이거를 밝기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 한 80. 너무 밝다 싶으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거든요, 밝기를. 금색이 아니라 구리색 됐는데? 제가 튜토리얼에서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한번 다시 좀 볼게요. 170에 95. 35, 100. 맞고. 레거시를 넣고 메탈을 넣고 200에 300에 넣고 175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메테리얼 여기 들어가시고 너무 구리색이죠? 구리 만드실 분들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금, 근데 저희는 금색을 만들 거니까. 보시면, 여기는 또 맞고요. 오른쪽. 아, 다시 설명. 메테리얼, 리프렉턴트, 메탈에 여기 텍스처 눌러주시고, 오른쪽 노드 쪽에, 그래서 175. 네, 좀 밝아졌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금색이지만 너무 어둡죠? 좀 밝게. 뭐야. 아, 너무
구린가 스튜디오가. 딴거 한번 써볼게요. 루미넌스 HDR. 어우, 이건 너무 어둡네. 하늘, 이걸로 써볼까? 그 HDR은 제가, 드릴게요. 제 거, 제가 한 거를 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아니면 그 HDR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몇개 있는데, 그거를, 네, 찾아보시고, 많을 거예요, 외국 사이트에. 추천을 몇개 해보면, 추천? 근데 좀 유료 사이트, 저는 유료를 주로 써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냐? HDR 여기 있네. 여기도 괜찮고. 이런 거다 무료예요. 0유로 이런 거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쓰셔도 되니까. 한번 보죠. 어쨌든 어두우니까 다시 밝기를 100으로 해보고. 빛이 확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되게 어둡네. 빛이 여긴다. 태양빛. 태양빛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반사되는 거죠, 반사. 별로네요. 다른 거 써봐야 되겠네. 괜찮아 보이는데? 밝기가 너무 왜 이렇게 구리지? 150. 죄송해요, 좀. 제가 찾아볼게요, 좀 괜찮은 거. 어휴, 뭐야. 위치를 좀 괜찮은 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게 없냐. 아, 이 정도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아마 라이팅을 조금 해주면 반짝반짝 거릴 것 같긴 한데. 한번 넣어볼까요, 라이트를. 볼게요. 조금 밝아졌네. 구려 보이지, 근데? 매우 구려 보이네요. 제가 아직 빛쪽 이렇게 다루는 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튜토리얼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플레인에서 플레인 찍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컴포지싱 태그를 뭐지 컴포지싱 태그 탁 찍어주시고 엑스클로전이라고 있는데 엑스클로전에서 이거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 제외한다는 건데 제가 이거 렌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반사되거나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 비치는 거를 바닥에 비치는 걸 이렇게 방지해주는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이거 렌더를 하고 봤는데 이거 빼고 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이거를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이거 왜 하는지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 이게 빛이 너무 구리네. 내가 아까 할땐 밝았는데. 어쨌든, 네, 다
다 됐어요. 이제 다 됐고, 이제 렌더를 할 건데, 렌더 세팅 여기 보시면 여기 렌더 세팅인데, 프레시티 이건 모델링 한 거니까 이건 뭐 애니메이션이 아니어서 금방 할 거예요. 뭐 프레시티 해놓고 레졸루션 이빠이 이빠이 300 넣고 끝나고 스탠다드 해놓고 엔티어 얼라이징을 베스트로 해놓고 거기에 AO랑 AO에서 건들게 맥시멈 샘플을 128 에큐러시 정확성 100 그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넣을 거예요. 여기서 샘플을 하이로 해놓을 거예요. 하이로 해놓고 저장을 하고 저장은 재바탕 하면 아무 데나 D 뭐. 뭐 16비트 18 PNG 이렇게 하고 렌더 하시면 돼요. 전화 오네. 이거는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40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컴퓨터 아마 좀 CPU 좀 조금 싼거 쓰시는 분들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아마 이게 거의 뭐 반짝반짝하죠. 끝나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그냥. 됐네요. 57초나 걸리네. 네, 오늘은 한번 볼게요. 이거죠? 만든 거. 이렇게 만드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좀긴 튜토리얼도 좀 만들고 싶은데 일하고 있느라고 좀 이번 주는 좀 급하게 했어요, 이거를. 혹시 그래서 그런 거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한 빡센 거 한번 해볼게요. 빡센 거 해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 에펙 튜토리얼도 많이 봐주시고, 네, 당연히 이건 많이 봐야죠. 네, 이거 많이 보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